야, 등급제 소개팅이라 이거 완전 신카스트 제도네. 매출 얼마나 예상? 지난주에 그 버전 업데이트 했으니까 아마도 앞으로 300% 이상 뛰지 않을까 겸손하고 부끄럽지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. 야, 그럼 우리 같은 VC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절대 아니죠.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투자금이란 어머니의 젖줄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. 저희 IPO 할 때까지 팍팍 밀어주십시오. 야, 이 마 대표 태도가 참 좋아. 요즘 젊은 대표들 같지가 않아. 아, 맞아. 어, 박 대리. 어우, 대표님. 아유, 안녕하십니까. 고생 많아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이알이 수준급이시던데요. 아유, 아닙니다. 그치, 우 대리? 네, 메시지가 분명해서 좋았습니다. 근데 우 대리는 이어플 써봤어? 우 대리 정도면 다이아는 나올 것 같은데. 아쉽게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. 에이, 설마. 얼굴만 올려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우대리는 풀샷을 올려야 되는데. 아, 그래? 우리 우대리 풀샷이 그렇게 훌륭했어? 그건 내가 지금 처음 알았네. 그럼요. 저희 회사에서 이 문과 무를 겸비한 에이스잖아요, 에이스. 또 저희 우대리가. 박 대리님, 죄송한데 담배 좀 가지고 계신가요? 아, 제가 차에 놔두고 왔어. 아, 담배. 어, 말 나온 김에 같이 하나 피고 올까? 아, 그러실까요? 아, 좋습니다. 이쪽으로 하시면 이쪽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우대리! 우대리 한 대 피러 가야지. 다녀도 오세요. 담배는 역시 옥상인 것 같아요. 혹시 나 기억 안 나요? 아, 예식장에서? 네, 맞아요. 예식장에서 처음 뵀죠? 세상 좁네요. 그러니까요. 그 예식장 말고는 뭐 기억 안 나요? 작년에 옥상 파티! 아니, 내가 그때 지금처럼 담배불 붙여주고 같이 얘기하면서 맥주 같이 먹었잖아요. 아, 그때 그쪽은 칵테일 먹었고 그리고 나서 둘이..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는 척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괜히 제가... 아니요.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를까. 꺼내셨으면 하는 게 예의죠. 우리 잤잖아요, 그날. 아니, 뭐 모른 척 해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. 작년에 제가 그쪽이랑요? 아니, 진짜로 기억이 안 나요? 진짜로? 자, 303호, 우리 묵었던 방. 아니, 어떻게 그걸 까먹어요? 우리 그때 완전 느낌 있었잖아요. 기억나요? 미안해요. 제가 웬만하면 같이 잔 남잔 다 기억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그닥 인상 깊진 않았나 봐요. 아니, 내가 기억 안 난다고? 그 좋았던 기억들은 다 어디 간 거지? 나의 그 인상 깊었던 행동들이 다 잊혀진 건가? 어, 너무 많이 먹었다. 야, 내가 살다가 너한테 밥을 다 얻어 먹는다. 에휴, 스승님인데 제가 사야죠. 투자자도 소개시켜주셨는데. 와우, 오늘 의상 완전 느낌 있는데? 너 여자친구랑 화해했구나. 어, 오늘 사러 갑니다. 잘했다, 잘했어. 아니,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 거야, 어?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,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갖추면서 사는 거야. 그게 인생이야? 진짜 형 TV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저 안 그랬으면 똥멍청이셨으면 하나도 모를 뻔했어. 역시 여자 문제는 마블리입니다. 에이, 잠깐만. 나 303호야. 언제 와? 형 여자친구 생겼어요? 담뱃불? 이름이 뭐 이래요? 여친 아니. 작년에 내가 담뱃불 붙여주다 만난 여잔데 그날 둘이 303호 굿타임 바로 입성했지. 어, 모텔 굿타임? 근데요? 아니, 근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생을 까더라고. 내가 기억이 안 난대?
그래서요? 그래서 프로페셔널답게 바로 미끼를 던졌지. 어. 바로 답장이 오겠지. 303호라니요? 무슨 말씀이시죠? 그럼 뭐라 그러실 건데요? 어? 이게 지은이 전화번호 아닌가요? 아이고 죄송합니다. 저는 303호라고 저장돼 있길래 지은인 줄 알았어요. 어, 이거 한번 매기는 건가요? 매기는 거지. 303호가 집부인 줄 알아? 선영이, 미자, 숙희 다 303호야. 어서 까불어. 형, 이 여자 진짜 열 좀 받겠는데요? 이제 봐라. 여기까지 빡쳐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답장을 보낼 거야. 또 하나 배웠습니다. 가자. 예, 스승님. 이래서 네가 날 불렀구나. 당연하지. 힘든 걸 나온 줄 어떻게 아냐? 야, 랑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래갖고 눈알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? 안 그래도 눈 큰 애가? 야, 떨어지면 네가 주워서 도로 넣어라. 근데 활부 몇 개월로 했냐? 12개월. 나 진짜 큰맘 먹고 샀다. 야, 너 진짜 큰맘 먹었네? 어? 오래 기다렸을 텐데 이 정도는 해야지. 뭔데? 뿅? 누구길래 대화명이 이래? 있어. 차단하게? 차단했어. 지은아, 올 때 오빠 셔츠 좀. 영윤아, 오빠 303호야. 아니, 어떻게 된 거야? 문자도 확인 안 하네? HK에서 메일 왔더라. 데모데이 최종 보고서. 누군데? 뭐 무슨 대리였는데? 우대리. 아니, 박진호 대리. 박진호.